박정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어렵고 난삽한 서양 철학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좀 큰 융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도 전통이 있어요. 일종의 그 전통을 흔히 서양 철학의 뭐라 그럽니까? 가족 유사. 왜 가족끼리 주로 통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유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그 전통이 예를 들면 헤겔이 있다 그러면 헤겔이란 철학자이기 때문에 칸트가 그 앞에 있죠. 칸트 없는 헤겔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니체가 있잖아요. 니체 전에 헤겔이 있잖아요. 헤겔 없는 니체를 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일종의 가족 유사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혈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각자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완전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떠들죠. 그죠? 떠들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안티하죠. 공격하고 자기 철학이 최고라고 떠드는데 사실은 다 알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 어떤 전통이 있는가. 그게 왜 어떤 원형이 있다면 변형인가. 왜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그것들이 자식인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여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쉽게 말하면 서양 철학사 사적으로 보면서 사적으로 보지만은 동시에 구조적으로 공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기독교와 피리 관계가 있습니다. 피리. 물론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양의 그리스의 철학이 있었고, 이데아 철학이 있었죠. 근데 그 결국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게 연결되어서 결국 서양 철학, 이런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독교가 필이 들어갑니다. 제목을 보면 기독교와 서양 철학과 언어와 과학의 현상학. 이걸 말하면 그 철학은 결국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로. 언어로 한다는 것은 문법을 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라는 게 말을 하는 거니까 말에는 반드시 문법이 있죠. 문법 체계가 있죠. 그 특히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인도 유럽어죠. 인도 유럽어 문법으로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기상천외의 말을 해도 그 문법 속에 있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와 철학과 언어. 이제 서양 철학이 최근에 과학에서 하이라이트. 서양 철학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과학이에요,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과학을 위해서 서양 철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철학자들이 뽐내는 이유가 있다고. 과학으로서 과학 철학이 철학의 끝이야,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그죠? 왜? 과학도 결국은 어떤 자연에 대한 해석이니까. 해석은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과학 철학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서양 철학의 꽃이 과학입니다. 과학에서 지금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여기 표에 쭉 있는 겁니다. 제가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양 철학은 어쨌든 주체와 대상의 철학입니다. 그게 나중에 주체 철학. 대상은 대상 철학이 아니라 타자 철학이에요. 대상이 타자니까. 주체 철학, 타자 철학이라 오늘 설랑설레 하지만 사실은 다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현상학입니다. 서양은.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그 현상학에서 좀 벗어났죠. 존재론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현상학의 언덕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거야. 그 존재는 뭡니까? 자연이죠, 결국. 존재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연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연적 존재죠. 존재는 자연적 존재입니다. 자연적 존재.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서양은 기독교, 서양 철학, 언어, 과학의 현상학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유일신, God, 유일신 있죠. 근데 그 기독교적 전통이 쭉 나오는데
결국 그 칸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이성의 내에서의 신, 신을 이야기하는데 뭐 절대 타자로서 신이 아니라 아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내에서 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결국 뭐 말하자면 이성신이 되는 겁니다. 이성신이 되는데 이성의 내에서 신을 규정한 게 이제 요즘 말하자면 뭡니까? 신학이죠, 신학. 이성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신학이죠. 이성의 내에서 신인데 그러나 그 소위 독일 관념론의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하면 이제 헤겔에서 됩니다. 헤겔에서. 갓 제가 여기서 뭐 왜 이제 칸트를 안 쓴다면 헤겔에서 그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독일 관념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헤겔을 쓰는데 헤겔은 뭐 가이스트, 갓, 가이스트. 헤겔이 가이스트를 할 때는 절대 정신이 절대 정신, 절대 정신이라고 뭐 신과 같은 레벨입니다. 아 신이 마치 인간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아니면 신이 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가이스트가 중요하고 갓, 가이스트, 고우스트. 고우스트라는 게 이제 주장한 게 이제 마르크스가 흔히 이제 고우스트를 뭐, 자본주의도 이제 고우스트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서양 문명의 유령적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그게 탁월하죠, 마르크스가. 그래서 그 고우스트라는 게 요즘 뭐 후기 그 철학자들 그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 뭐 데리다나 이런 인물들이 유령론을 주장하잖아요. 유령론의 출발이 마르크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양은 크게 보면 갓, 가이스트, 고우스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세 단어로 요약이 된다고. 이제 갓은 뭐 일종의 뭐 갓 속에 이성도 들어갈 수 있죠. 이성에 대해서 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고우스트. 결국 이것은 절대 신과 절대 정신과 절대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유령이야. 본래 있는 게 아니야. 본래 있는 게. 본래 있는 건 자연밖에 없단 말이야, 자연. 본래 있는 건 자연인데, 자연에 뭔가를 더 뿌라살파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 신이 자연을 만들었다 하면 신이 뿌라살파 된 거야. 그죠? 인간이 해석하는 방식이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석하는, 누가 누구를 만들었다, 문장론으로 그래 말할 수 있잖아요. 동양 뭡니까? 저절로, 자연이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가 자연 아닙니까? 서양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말하지 않고, 만들었다. 이게. 그게 제조신이에요, 제조신. 그래서 그, 이 서양의 전통과 철학이, 이제 종교와 철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꾸로 말하면 자연을 절대로 왜곡하다. 또는 해석하다. 나쁘게 말하면 왜곡이고, 좋게 말하면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해결 마르크스에 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아낸 이제 까발신, 확실히 드러낸 폭로한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니체. 아, 너희들 뭐 떠들어봤자 그거 다 뭐야? 갓, 가이스트, 고우스트가 뭐야? 그게 바로 힘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이 니체예요. 그 힘의 의지. 힘의 의지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권력의 의지가 되는데, 아, 그게 떠드는데 그게 힘이야. 우리가 흔히 뭐,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면,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 그러죠. 전지 전능이 뭡니까? 전지,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전능한, 그게 힘이죠, 힘. 그게 이제 기독교의 전지 전능한을 철학적으로 다시 컨펌한 게, 리컨펌이죠. 컨펌해 준 게 니체란 말이야. 그 니체가 왜 이걸 고백했냐면 간단해요. 니체가 이제 서양 철학 전체를 해체하고 폭로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 하나의 그 뭐 정신 착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신적인 그 질병 같은 게 앓게 된다고요. 원래 그 정신병이 인간의 정신을 가장 드러내는 거거든요. 정신 이야기란 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병이 걸린 사람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관찰해가 정신이 뭔가를 알아내는 거야. 다 온전하면 정신의학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발생하니까 왜 환자가 발생했지 해서 거꾸로 추적해가 정신을 알아내는 게 정신의학입니다. 정신이야.
정신심리학, 심층심리학, 정신분석학, 정신병리학 같은 게 다 그 병든 사람 일종의 패솔로지죠. 그 피지올로지 생리학이 아니고 병리학을 통해서 생리학을 알아내는 거야. 재밌죠, 이게. 그게 인간의 정신은 정신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 정신병자가 인간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야. 건전한 사람은 뭐 이런 상식적인 사람은 병이 안 걸려요. 그러면 잘 모르죠. 그런데 바로 니체라는 인물이 자기가 서양의 문명의 병을 다 알았다 이거야. 서양 문명이 갖고 있는 병, 질환, 정신병을 다 본인이 알았단 말이야. 알았다. 병을 알았단 말이야. 알아서 다 아는 거야. 다 폭로한 거야. 폭로하니까 힘이야, 힘. 너희들 뭐 이렇고저렇고 말 많이 하는데 그게 힘 아니냐? 고백해라.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버린 거야. 까발신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니체가 이제 까발심에서 서양의 형이상학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서양의 형이상학이 끝나요. 끝나는데 그걸 다시 재해석한 게 하이데거야. 아, 니체로서 형이상학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니체 말 잘했어. 사실 그래. 힘이야. 근데 힘이 아닌 뭐가 있다는 걸 안 거야. 그게 존재라는 거야. 존재.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자연적 존재, 존재는 자연적 존재였죠. 자연을 다시 발견한 거야.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힘이 아닌 자연을 발견한 게 하이데거의 존재론입니다. 힘으로 뭉쳐가지고 힘으로 나타나는 건 현상학이야. 근데 힘이 아닌데 뭐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힘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있는 거 아니야. 내 눈에 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 드러나야지만 또 드러나는 건 현상이잖아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얼마든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자연이야, 자연.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존재론이라 그러는데 동양학에서 보면 간단해요. 자연을 다시 바라보는 거야. 그 간단한 거는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철학 과시한다고 말이야. 온갖 복잡한 용어를 만들어내요, 또. 왜? 자기들은 철학적 정신병에 걸려있으니까 그 병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단어를 만들어내야 다른 철학을 가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야. 복잡하게. 제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 아, 그거는 뭐 인간이 그 힘, 자연과 힘에 의존하다가, 아, 힘으로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있다. 아, 자연 그 자체, 자연이 있구나 하는 거야. 하이데거라는 인물은 다시 말하면 칸트가 현상과 물 자체를 분리했잖아요. 분리했는데 칸트가 해석할 수 없다고 이제 밀쳐둔 철학에서 제외한 물 자체를 철학적으로 잡은 게 하이데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거는 서양 철학을 딱 꿰뚫고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동안 밀쳐둔 걸 말하기 곤란해. 존재론은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걸 밀쳐뒀는데 이제 서양 형이상학이 끝나니까 형이상학이 뭐야? 형이상학이 형이하학이 돼버렸어. 상학이라고 떠들었는데 혀학, 물리학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로함이 타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찾은 게 자연을 되찾은 게 하이데거란 말이야. 서양 사람들은 또 복잡하게 설명하겠죠. 존재와 시간이니 뭐 하는데 시간이 왜 나옵니까? 자연은 변화하니까. 서양에는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동일성이 있다고 전제하는데, 아, 이거 계속 변하니까 시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시간의 문제를.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란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존재와 시간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자연, 동양학으로 말하면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얘기야. 그걸 설명하는데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죠. 존재와 시간이라고. 나중에 시간과 존재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제 결국 이 자연의 문제를 동양에서 쉽게 말하는 자연의 문제를 이제 철학으로 이제 설명한 게 존재와 시간입니다. 데리다는 뭐 쓰기와 텍스트 이론. 그 쓰기라는 게 이게 우리가 쓰다 할 때 참 재미있는 게 쓰다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쓴다, 씀 이랬을 때 뭡니까? 사물을 사용하는 것도 쓰다죠. 내가 연필, 내가 뭐 무슨 그 기구, 과학적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쓰다. 근데 글자를 쓰다도 쓰다죠. 그 둘 다 여기가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뭔가를 인간이 그걸 사용해 가지고 그 뭐 편리를 도모하고 뭔가 인간이 씀으로써 뭔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인간이 쓰지 않으면 문명이 없는 거예요. 문명이 써야 문명이 있는 거예요. 다 쓴 거 문자 아닙니까? 문자 쓰다, 문자 언어, 이게 문장이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쓰다도 쓰다지만은 글자를 쓰다도 쓰다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쓰다는 뭐야? 이용한다. 써야 이용하죠. 그런 어떤 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씀입니다. 그래서 그 데리다가 이제 그 과학의 이용과 다른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텍스트 이론을 정의했는데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막 그 여러 가지 그 서양 철학적 스펙, 그 스펙에서 말이죠. 막 그 과거에 이제 그 선배 철학자들이 거론하는 걸 자꾸 끄집어놓고 뭐 비판하고 반론하고 뭐 온갖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체해버린다 그래. 그걸 해체해버린다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난삽하고 복잡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결국 쓰기의 문제, 텍스트 이론 이런 것들로 종합이 돼요. 이게 다 이제 하이데거나 니체의 아류들이에요. 데리다, 들레지도 마찬가지죠. 들레지도 차이와 반복 주장하는데 이것도 뭐 흔히 나중에 이제 되기, 동물 되기, 여자 되기 많은데 되기라는 게 뭡니까? 동양학에는 방구조신 같은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이 역지가 역지 저기 입장, 역지라는 게 자기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경우를 바꾸어서 보면 그 이해가 되잖아. 역지사지, 반구조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거야. 그게 이제 서양 논리로 보면 무슨 비커밍, 우먼 비커밍, 뭐 여자 되기, 뭐 동물 되기, 뭐 되기 하는데 이게 다 그런 불과한 거. 이게 지금 뭐냐? 자연과학에서 이탈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 액션이야. 철학적 액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촘스키의 변형생성 이런 문법도 보면 우리 인간이 언어적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문법이 있어가 말이 있는 게 아니야. 말이 있고 문법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말을 사용해.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용하는 언어를 바라보니까 문법이 이렇더라는 거 아니야. 문법이 왜 생겼는지는 몰라. 그 나라의 풍토에 따라, 그 나라의 뭐 그 위치한 풍토에 따라 어떤 문법이 생긴 거야. 그 사용하는 걸 보고 나중에 문법을 안 거지. 문법이 먼저 있고 언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데는 이제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게 일종의 사실은 이제 거꾸로 말하는 거죠. 생성이 먼저 있는 걸 따라가 보니까 변형생성 문법이 된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뭐 흔히 뭐 요즘 언어 게임 이런 같은 것도 있지만 언어는 사용하는 거야 원래. 언어를 사용하니까 문법이 생기는 거지. 누가 문법을 만들어 놓고 너 말해 문법대로 말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어린애들은 문법대로 말하라고 말 못하죠. 어린애는 문법이 없어요. 막 시부렁거리다가 제 지 막 떠들죠. 떠들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 한테 이제 듣고 교정받고 막 그 나라의 문법을 이제 익히는 거야. 원래는 문법이 없는 거야, 원래. 원래 없는 상태야. 백지 상태야. 그래서 말을 막 한단 말이야. 지 나름대로 막 중얼거리잖아요. 막 그냥. 근데 그게 이제 한 나라의 이제 문법이 이제 커가면서 배워가면서 결국 이제 모국어라는 게 어머니의 문법이죠. 어머니가 말한 걸 그대로 심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대로 이야기인데 그 전에는 백지란 말이야.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변형생성 문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언어의 게임이론이 아니라 언어적 행위, 꼭 그걸 게임이라 말할 것도 없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다 서양적 발상이야. 무슨 언어 게임이야. 언어 말을 하는 거지. 게임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그 이미 룰이란 걸 이 법칙, 규칙이란 걸 이 가정에 있단 말이야. 원래 없는 거야. 언어 행위란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욕구.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후발적으로, 후차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게 다 서양적 하나의 틀이에요. 자연과학은 뭐, 뉴턴, 아인슈타인이 그런 뭐, 이, 조금 이 말에 전부 전제된 거고, 서양 철학, 유신, 무신, 유물, 유기론, 유물론과 지금은 유기론, 유기론이라는 게 기계론인데, 이게 서양 철학의 종점이 지금 유물론과 유기론, 기계론으로 와 있어요. 근데 이걸 쭉 보면, 서양 철학이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죠. 아, 이 뭐 대단하게 복잡하게 하는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구나.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실체를 전제하고 실체를 찾아가는 하나의
철학이고 문명권의 안에 문법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언어 서양의 언어학 자체도 전부 그런 거예요. 인도 유럽어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주어와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이게 목 좀 목적지향적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 이름을 쓰고 이제 일반성의 철학과 소리 철학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티 서양 철학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안티라는 게 이제 일반성의 철학과 소리 철학 제가 주장하는 철학입니다. 이거는 뭐 철학책으로 지금 두막이 집대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존재는 진리가 아니다. 우린 진리를 많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인간이 만든 진리는 계속 변해. 과학이라는 게 오류의 연속이잖아. 진리라고 했는데 지나가면 또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과학이라 한계가 있는 거라면 한계 속에서 진리야. 그러면 뭐야? 존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자연이라는 건 진리보다 훨씬 더 큰 거란 말이야. 그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 진리를 뽑아낸 거란 말이야. 진리를 찾아낸 거란 말이야. 존재는 진리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은 없다. 시공간도 전부 인간이 이 우주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게 하나의 과학적 제도야, 제도. 우리 뭐, 그 공대 가면 제도도 있죠. 그 마찬가지 그 제도란 말이야, 제도. 그 이 우주라는 건 무시무공이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우리가 뭐 천부경 같은 데 보면 무시무종이라 하잖아. 무시무종의 이제, 아, 그 철학이 이제 천부경 철학인데 시작과 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서양은 시작과 끝이 있다. 유시유종이죠. 그 기독교나 서양 문명이 똑같아. 유시유종이 서양 문명이야.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지. 근데 우리 동양적 사고로 보면 동양적 사고의 원천이 이제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봤을 때 그거는 무시무종이야. 시작도 끝도 없다야. 자, 드러나죠. 무시무종이냐 유시유종이냐 딱 드러나죠. 그래서 그 이 한국의 문화권 내에 있는 내가 이제 이런 그 우리 그 토착의 우리 재래의 전통적인 철학을 토대로 서양 철학을 이제 디스커션 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거죠. 이 서양 철학과 토론할 수가 없이 그냥 떠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토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철학과 소리 철학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제 신체적 존재론. 신체적 존재론의 내용은 뭐냐면 생명을 대상과 이용해서 구출하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누구의 대상도 아니고 누구누구의 이용물도 아니야. 물론 대상으로 보고 이용도 하지만은 본질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좀 썼습니다. 이게 이 표 하나로 사실은 서양 철학 전체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고심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건데 이 오른쪽에 이래 보면 약간 부연 설명을 해놨죠, 그죠? 중간 컬럼 이쪽 컬럼 보면 세계를 유일신 속에 집어넣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했고 헤겔은 세계를 정신과 역사 속에 집어넣다 마르크스는 세계를 물질 속에 집어넣다 니체는 생성을 힘 속에 집어넣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시간의 경계에 두다 데리다는 자연을 텍스트 속에 집어넣다 들레즈는 차이를 반복 속에 집어넣다. 힘이 기계니까. 촘스키는 생성을 문법 속에 집어넣다. 과학은 뭐야? 세계를 기계 속에 집어넣다. 서양 철학은 뭐야? 기운 생동을 기계 속에 집어넣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하나의 경구 같지만은 이거는 뭐 결정적인 이 말을 이해하면 이제 이 철학을 거꾸로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좀 복잡한데 요걸 좀 더 단순화하면 말이죠. 서양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그 천지인 사상의 패러다임 안에 내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말했는데 서양은 역시 뭐 근대라는 게 칸트예요. 칸트와 뉴턴이야. 뉴턴 과학과 칸트 철학이야.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진전된 게 스피노자, 마르크스, 니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들레즈는 스피노자, 니체, 라이프니츠, 이제 미적분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 이성, 신체적 욕망, 욕망 기계, 욕망 기계에서 유물 기계주의, 기관 없는 신체 이런 말을 쭉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설명하면 실천 이성, 선의지, 힘의 의지 쪽에 이제 니체가 되죠. 연결되죠. 그죠? 지는 기계주의, 니조막, 이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떠들지만 결국은 이 자체는 우리 동양의 도법 자연의 그 칼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생성이고 도법 자연이다. 도법 자연인데 이것이 전부 아까 이야기한 천부경과 우리나라의 도학 사상과 불학, 불교라는 게 원래 서양 사람이 동양의 도학에 들어오려고 막 불교를 알아야 돼요. 불교라는 다리를 건너야 도학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냥 못 들어와. 왜? 불교라는 거 인도 유럽어 같은 언어권 속에서 나온 반대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반대니까. 딱 그걸 알아야 이제 도학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천부경 도학과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은 결국은 이 존재라는 것은 이 우주에는 수많은 존재가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나나 너나 주체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예술적 입장에 서야 되는 거야. 예술. 예술가들이 마치 이래 화폭에 그리고 대상을 그리고 할 때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상호주관적이 되잖아. 대상을 완전히 대상이야 하는 건 과학이지만 이 예술은 상호주관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를 예술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이 동양의 도학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서양 철학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도표를 가지고 좀 이제 계속 그 이제 책을 보면서 이래 맞춰본다. 아주 준거 틀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동서 철학을 이해하는데 특히 또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하도 서양 철학이 어렵다 하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 표를 많이 간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다른 책을 읽더라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